광주시 서구 양동 태평교 주변에서는 자동차들이 물에 잠겼고 주변 상가에는 얼음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또 홍수주의보 속에 황룡강이 범람하면서 광주시 임곡동 등 마을 10여 곳이 고립됐습니다. 폭우로 공장 가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광주 황룡강 주변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강물 수위가 상승하면서 공장 내부로 흙탕물이 밀려들었는데요. 공장 측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400여 명이 대피하고 700여 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구례군에서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충북에도 일주일째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남부 지역에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청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주향 기자, 현재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청주 미호천 일대는 여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미호천의 수위가 현재 3m 이상 오른 상태인데요. 현재 충북 11개 시군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틀째 충북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충북 목천 청산이 76.5mm, 영동 가곡 60, 고은 37.4mm 등입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데다 호남 지역 집중호우의 영향이 충북 영동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전북 지난 용산대에서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금강 하류 지역인 충북 영동군 일대까지 수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영동군 양산면과 합산면, 심천면 일대